기다리는 사랑이 남아있길. 근데 어찌 엄마는 왜 여기 나와갖고 그럴까? 왜 여기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래? 만져봐도 돼야. 어차피 뭐 인생 어? 너무 좋아? 어찌 뭐 좋아? 내가 다시 이거 여보 이것만 해주면 돼. 여기 이거 얼마 주면 돼? 이거 할게 뭐야? 괜찮지요? 내가 이제 그냥 갈게요.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만나면 영원히 다시 사랑합니다. 아, 그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. 그리고 거기 두 분은 팔짱 끼고 계신 아버님, 너는 무슨 뭐 나한테 빚 받으러 오셨어요? 그렇다고 옆에 끼고 있는 마나님이 나보다 잘 빠진 것도 아닌데 예배 따고 꼭 시꺼먼 데서 갖고 어디 배 타다 오셨어요? 삿대질하지만 이놈아 요. 나 욕 안 했어. 요자 붙이잖아. 꼬면 네가 역장사 하세요. 괜찮아. 그래서 그냥 갈래요. 인생은 한번 가면 그 사람을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답니다. 맞아요, 안 맞아요? 맞아요. 그 다음에 서울 갔는지 평양 갔는지 이 들 떨어진 예팬들과 올 때 기다리다 보니까 이도리 형이 죽었답니다. 그래서 내 도련님까지 이렇게 두 곡을 붙여드릴게. 그 대신 박수 안 치는 것들은 오늘 가다 손바닥이나 다 까져서 내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법원에 끌려가서 싹 이혼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셨지요? 응? 그리고 엄마 너는 좀 앉아 계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엄마 가만 볼게. 이 엄마 집구석에 신랑이 없나 봐. 얼굴이 그렇게 떴어. 한 세 달 보르면 굶은 것 같아요. 예배했다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꽈서 올려놓고 춤을 춰야 되네. 나 예배했다고 이렇게 좀 섹시하게 밝아서 두고 올려도 된다. 한 번도 빠짐없이 정인형 잘 보내실 분들 함성 박수.